내경색이 왔거든요. 우리 남편 돌아가시고 1년 만에. 아, 그러셨군요. 마침 그 건강 프로 할 때 내가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네. 이렇게 돼요. 네. 아니, 끌어안고 살 게 따로 있지. 관절염을 평생 끌어안고 사는, 그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MC가 끝나고 나니까 선생님 왜 그러세요? 그래서 말이 잘 안 되랬더니 선생님 일로 와서 선생님 같이 했거든, 출연. 오자마자 나보러 이렇게 손을 들어보라 그러더라고요. 손을 딱 듣는데 이 왼손이 이렇게 떨어져. 뚝 떨어져. 네. 뚝. 안, 이렇게 할 수가 없어. 들었는데 안 돼. 그래서 이제 병원에 가서 입원을 하는데 내가 이렇게 쓰러져? 이런 생각이 너무 나고. 배우자가 세상을 떠난 후에 이제 남겨진 사람이 겪는 사별 스트레스가 있어요, 선생님. 근데 이게 인간이 겪을 수 있는 수많은 스트레스들 그중에서 가장 큰 스트레스입니다. 10점 만점이라고 보면 10점입니다. 저 10들더라고요. 네, 사별 스트레스가. 이 10점에 속하는 게요, 쓰나미 뭐 이런 거예요. 아, 맞아. 네, 그러니까 쓰나미를 맞아요. 겪어서 뭐 다 떠내려가고 가족 다 잃고 막 정말 눈앞에서 참혹한 이런 일들이 있는 거와 동일한 정도의 맞아요. 수준으로 네. 느끼는 스트레스라고 하거든요. 네, 사별 네. 스트레스가요. 이 사별을 했을 때, 배우자를 먼저 떠나보냈을 때 그 남는 배우자가 느끼는 그 아픔은 너무나 크기 때문에 실제 건강 문제로 이어진다고도 해요. 그런 경우도 많다고 해요. 그래서 심장병이나 뇌졸중 위험을 높이기도 한다고 해요. 선생님이 워낙 긍정적이고 잘 이겨내시긴 하지만 마음에 타격이 왔을 거예요. 맞아요. 네. 그건 사실이에요. 울컥울컥 하세요? 아, 조금 그런다. 아, 지나간 얘기를 한다니까 약간 울컥하지나. 좀 그러네요. 약간. 어? 그런 건 있어요. 좀 그러네. 나는 우리 아빠가 전화를 이제 녹화할 때마다 밤낮 걸어요. 여보 어디야? 그래요. 그러면 아 방송국이지 어디야? 왜 잠깐만 전화? 이렇게 됐더라고요. 밖에서 일하다 보면 쉬고 싶잖아 집에. 응? 안 나가고 싶잖아. 뭐 먹으러 나가자, 뭐 어디 가자, 그러면 아 됐어, 아유 당신 이렇게 말했던 게 지금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그게 미안한 거예요. 표현은 안 했지만 그게 사랑 아니었어요, 나한테, 나에 대한 사랑. 네. 그게 우리 남편이 나에 대한 사랑이 아니었나 싶으니까 지금 생각하면 너무 미안한 거였죠. 네. 사실은요, 우리 남편이 굉장히 능력 있는 남자고 굉장히 정직해요, 우리 남편이. 그런 남자를 내가 만나가지고 아, 저 남자를 저렇게 만들었구나 하는 생각이 어떤 때는 내가 미안한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나를 안 만났으면 더 좋은 여자 만나서 자기 능력도 발휘도 했을 텐데 내가 우리 남편 복을 누른 것 같아서 미안해서 그렇지 뭐. 아휴. 진취적이고 적극적이고 역동적인 선생님이신데 남편분과 사별한 후에는 그리움, 더 잘해줄 거라는 미안함 또 그렇게 또 생각이 나면 가끔 울적해지고 이런 또 힘든 시간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네. 이게 이런 것 같아요. 이제 지금 같으면 같이 많이 네. 다니고 그랬을 텐데 그걸 모르고 병 5년 동안 들어누워 있다가 가신 거 생각하니까 그냥 돈을 벌고 누가 쓰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서로 대화가 있어야 된다는 게 내가 절실히 느꼈어요. 그리고 우리 남편이 돌아가시기 전에 나한테 미안하다 그러더라고요. 네. 여보 미안해. 그래서 뭐가 그렇게 당신 미안해. 미안할 거 하나도 없어. 아니 아주 딸아들을 나한테 이렇게 선사했는데 뭐가 미안해. 그러니까 I've seen things I wish I didn't. Somewhere I lost some of my innocence.
happens and I miss it. 아유, 네. 네. 실례지만 그 남편분하고 결혼 생활을 한 몇 년? 50년 만에 돌아가셨죠. 아. 아니야, 45년을 아. 만에 아프셔서 이제 5년을 좀 아팠어요. 네네네. 50년을 같이. 네. 2017년도 MBC 연기 대상을 우리 선미 씨 받으셨잖아요. 그때 수상 소감을 제가 들었거든요. 네. 그때 들을 때도 굉장히 마음에 깊이 와닿았는데 이번에 제가 이제 선미 씨를 만나니까 다시 한번 이제 그것을 찾아서 다시 한번 봤어요. 제가 어려운 상황에 처형하다 보니까 이 땅에서 혼자 아기를 키우고 있는 싱글맘들에게 힘내라는 얘기 전하고 싶고요. 하늘에서 보고 있을 저희 신랑을 위해서 꼭 한마디 하고 싶은 얘기가 있습니다. 정의는 꼭 이루어지고 밝혀진다는 얘기를 하고 싶고 적어도 저는 제 딸에게 그런 대한민국을 물려주고 싶습니다. 저는 그래서 선미 씨가 개인의 아픔에서 시작이 돼서 굉장히 많은 고민과 또 아이를 키우는 엄마로서 이 아이에게 어떤 것들을 물려줘야 되는가 하는 굉장히 많은 고민 끝에 이제는 선미 씨의 행보가 굉장히 좋은 선한 영향력을 줄 수 있을 거란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떠난 분보다는 남은 사람들이 그 고통을 잘 해결해야 되는 거더라고요. 그 고통은 남은 사람들의 몫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가까운 사람이 세상을 떠나면 우리나라의 관혼상제로 봤을 땐 49제를 치르면서 되게 굉장히 통곡하고 아파하고 하다가 약간의 일상으로 조금씩 회복되는 과정을 겪게 되고 요 과정을 정상적인 애도 반응이라고 해요. 근데 요 정상적 애도 반응이라는 요 시기를 넘어가서도 계속 너무 슬프거나 우울할 때는 그건 조금 더 우리가 필요하면 치료를 해드리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 선미 씨의 이야기를 좀 들어보고 싶어요. 선미 씨는 어떻게 좀 이 과정을 겪어가시고 그러셨는지. 저는 제가 그런 게 좀 느린가 봐요. 이게 현실적으로 하늘로 갔다는 거는 머리로는 아는데 이게 실제로 제 마음에서 그걸 받아들이는 게 한 2, 3년 정도 걸린 것 같아요. 그래서 낮에는 막 그 육아하고 뭐 아리 스케줄 따라 이렇게 다니다 보니까 너무 바빠서 이렇게 막 다니고 뭐 엄마들이랑 하하호호 웃기도 하고 장난도 치고 그러는데 밤에 잠을 잘 때는 꿈에서는 너무 오빠를 그리워하는 거예요. 항상 뭐 저는 이쪽을 오빠를 바라보고 있는데 오빠는 딴 데를 보고 있다든지 아니면 분명히 오빠랑 이렇게 만나야 되는데 계속 꿈에서 만나지지 않는다든지 그거를 한 3, 4년 정도 계속 했던 것 같고 지금은 이제 좀 제가 아예 제 마음에서도 아, 오빠가 정말 갖고 나를 제가 현실적으로 딱 받아들인 것 같아요. 그리고 어쨌든 저는 만으로 2, 3년 정도 연애하고 12년 정도를 같이 살았고 그러다 보니까 오빠에 대해서 많이 알고 제가 어떻게 사는 거를 오빠가 가장 좋아할 거라는 게 너무 눈에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슬픈 거 좀 안 하고 싶더라고요. 이제 슬픔에 빠져서 살고 이런 거 안 하고 그냥 아리랑 너무 이렇게 인생을 즐기면서 좀 자유롭게 살고 싶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요즘에.